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39번과 140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글이네요. 자, 바로 본문 보시면 There are monstrous changes. 괴물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괴물 같다는 뜻도 있지만은 무시무시한이라는 뜻도 있죠.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그리고 뭔가 거대한. 그죠?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Taking place in the world.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쵸? 있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false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change랑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end 정도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동격으로 볼 수도 있죠. 예, end를 그냥 안 쓰고, 예, end를 안 쓰고 이 change가 뭐냐? 바로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힘이에요? shaping a future. 미래를 형성하는 어떤 힘. 그죠?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미래는 미래인데 어떤 미래예요? 뒤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꾸며주고 있네요. 바로 그 미래의 얼굴을 we do no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가 그 미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미래를 형성하는 힘. 그렇죠? 바로 아주 거대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 some of these forces. 자, 이러한 힘들 중에 일부는요. seem evil. 악하게 보여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는 좀 안 좋게 보인다. 악하게 보입니다. 자, 아마도 not A but B죠? 예, not A but B. Not A but B입니다. 아마도 그 자체에 있어서 그게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Their tendency, 그들의 경향이 어떤 거예요? Is to eliminate. Eliminate는 이게 뭡니까? 말살시키는 겁니다. 말살시키는 거. 말살시키는 거. 누구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말살시키는 그것들의 경향. 그것들은 이제 위에서 봤던 these force 같은 거죠. 예. 바로 이러한 힘들의 경향이 다른 것들을 말살시키는데 그 다른 것들은 뭐예요? We hold 굿이죠. 여기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이때 hold는 오형식으로서 이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여기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hol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제 보어가 온 거죠. 보어. 그런데 이 목적어가 예, 선행사와 같아서 이렇게 앞으로 빼고 그렇죠? 예, 쓰인 겁니다. 주어가 이렇게 있겠고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호하게 여기다예요. 이때 hold는 우리가 좋게 여기는 다른 것들을 말살시키는 것.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 힘의 경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evil하게 보인다. 그 힘들이. 계속 보시면은 자, 가주어죠. 진주어가 되시고 자, 사실이래요. 뭐가? 두 사람이 들 수 있어요. 더 큰 돌을요. 누구보다? than one man. 한 사람보다 더 큰 돌을 들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것이 그것이 true,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can build, 만들 수 있죠. 그쵸? 뭐를요? automobiles.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더 빠르고 더 잘 만들 수 있죠. 누구보다? 한 사람보다. 그쵸? 예. 이 그룹, 집단, 그쵸? 그 무리, 두세 사람 이상, 예, 그러한 사람들이 이 단 한 사람보다, 그죠? 예, 자동차도 더 빨리 만들고 좋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bread는 빵이죠? From a huge factory죠. 그러니까 큰 공장에서 나오는 빵이 is cheaper, 더 싸대요. 그리고 more uniform. Uniform은 말 그대로 유니폼이죠. 예, 교복이죠. 교복 같은 거. 이제 무슨 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유니폼인데 얘가 형용사로는 획일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획일적인. 예. 뭐 명사로 제복이니까
형용사로는 획일적인이겠죠. 또 균일한, 균일한 다 똑같은 거죠. 균일한 그리고 한결같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공장에서 나온 빵은 더 값이 싸고 더욱 유니폼, 더 획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when our food and clothing and housing,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과 그리고 옷, 의복과 주거죠, 주거 housing 이것들이 모두 are born, 태어났죠. 어디 속에서 태어났어요? In the complication, 복잡 또는 복잡성, 복잡한 상태, 그렇죠? 뭐에? Of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의 복잡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빌라도 모양이 다 똑같죠. 예, 그리고 아파트도 모양이 다 똑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철마다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한 30대들이랑 옷을 같이 입는데 뭐 다 비슷해요 옷이. 예, 뭐 중저가 메이커는 뭐 돌아다니면은 그 유행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옷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과 옷과 주거가 다 이러한 대량 생산의 복잡성 속에서 태어났을 때 또는 왜는 뭐뭐 할 때도 되지만은 뭐뭐 한다면 해서 if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건절 if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는 그렇게 할 때 이 대량 생산 방법론이죠. 예, 매스 메소드니까, 그죠? 이 대량 생산의 이 방법이 is bound to, 자, be bound to. 이게 무슨 뜻입니까? be bound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뭐 하기로 묶여 있다잖아요. 직역하면. 뭐뭐 하기로 묶여 있다니까 반드시 뭐뭐 하다입니다, 이게. 반드시 뭐뭐 하다. 너는 그 일을 해! 하고서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겠죠? bind라는 단어를 알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 방법론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get into,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our thinking, 우리의 사고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큰 사이즈의 코트를 사람들이 많이 입더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더라? 아무튼 오버사이즈라 그러나? 예, 오버사이즈 코트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코트를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 한 뭐 3년 전 코트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 조금 이상해 보이죠? 예, 이게 다 이러한 매스 메소드가 get into our thinking 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으로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to eliminate, 그래서 be bound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는 거 말살시키는 거죠. 이 다른 사고를 못하게끔 예,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스타인백이 이 139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개인이 집단 속에서 그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예, 그런 것들이 함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괜찮은 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14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140번 지문은 이 Writer's Point of View, 이제 작가의 견해라는 글인데 바로 본문 살펴볼게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우리 강조용법 보이시죠? 예, It is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더 grammar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고 나론리가 쓰였죠. 나론리가 쓰였다는 얘기는 버돌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문장에는 버돌소가 안 보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다음 문장이 버돌소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영어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어려운 언어로. 근데 어떤 어려운 언어예요? 쓰기에 어려운 언어로 영어를 만드는 것이 뭐다? 문법이다. 문법일 뿐만 아니라죠. 문법일 뿐만 아니라 영어는 가지고 있었죠. 뭘 가지고 있죠? An enormous vocabulary를 가지고 있죠. 이걸 점 찍혀야 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어의 어휘가 엄청나죠? 한 몇십만 개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법보다도 이 글에서 이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엄청난 수의 어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피리어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As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is an amalgam. Amalgam은 뭡니까? 이게 치과에서 이 아말감 치료하죠? 이게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혼합 또는 결합물. 결합물 정도가 됩니다. 자, 영어는 혼합된 거죠. 뭐가? 어떤 몇 가지 언어들이 혼합된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It is this amalgam that. 자, 여기서도 강조형법이죠. It is 하고 that 사이가 강조된 거죠. 바로 이 혼합물이 만들었죠. 바로 그 영어를이죠. 영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여하고 그리고 시적인 언어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it is가 나왔죠. 자, 이거는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it is 다음에는 어떤 말이에요? 이게 현재 시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어가, 이것이 영어예요. 영어가 현재 아주 더 리치하고 그러한 이 포에틱한 언어인 거죠. 현재 그러한 언어인 것처럼 이 영어를 갖다가 has made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과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여하고 시적인 언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말감이다. 이 혼합물, 그렇죠? 예, 이 영어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so는 어디에 걸려요? 이 has made 그리고 has enabled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허락한 거죠.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게 하다죠. enable은 우리 인종이, 그죠? 우리의 인류가 뭐 하게끔, 생산하게끔. 뭘 생산해요? 아주 그 가장 거대한 body는 어떤 그러한 체죠. 체. 그러니까 몸체자예요. 진짜 이제 한국말로는 몸체인데 아주 그냥 다량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위대한 시들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시들은 어떤 시들입니까? That the modern world has seen. 이 현대 세계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위대한 시들을 가장 많이 그렇게 생산하게끔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러한 amalgam이. 자, it may be that. 그래서 이 대디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대디아에 보니까 또 강조형법이죠. it is하고 that 사이에. 자, 바로 이러한 부요함이 만든 거죠. 영어를 더욱 어렵게. 어떻게 어렵게? 우리가 쓰는 데에 어렵게 만든 거죠. it for to 구문이죠. 예. for는 이 to 부정사를 행하는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가 쓰기에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쵸? 쓰는 것을, 요 it은 요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쵸? 우리가 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이러한 부요함이. 그쵸? 뭐를 쓰기에? flows. 산문이죠. 산문을 쓰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have find죠. found죠.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이것도 가목적어죠. 아까 얘도 가목적어예요. 이것도 가목적어, 가목적어입니다. 자, 바로 쓰는 것을. 그쵸? 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써요? 이거 붙여야 돼요. with. 바로 the clarity, precision, and simplicity of the French.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아주 명료함과 그리고 precision 하게 되면 정확성이죠. 정확성. 정확성과 simplicity, 단순성. 그죠? 단순성을 가지고 쓰는 것을 어렵게 그렇게 어렵게 했다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게 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영어에는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명료함과 정확성과 단순성이 예,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질문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